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플러그인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트랜지션 효과고요. 이름은 M-Transition Luma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4K를 지원하고 공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당 트랜지션 효과는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플러그인에서 여러가지 설정값을 통해서 조금씩 새로운 느낌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트랜지션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받아두시고 사용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한 무료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사이트부터 한번 보실게요. 일단 여기에 그 샘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샘플 영상을 잠깐 보시면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빈 공간을 이렇게 슬며시 차지하면서 그 화면 전환이 되는 트랜지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More Than Your Effect 해가지고 총 4가지의 별도 효과를 따로 지원을 하고요. 뭐 나머지 이건 트레일러 영상이고요. 튜토리얼 영상 그리고 뭐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이트는 한 이쯤에서 보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 내에 들어가서 해당 트랜지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트랜지션을 설치를 하시고 보시면 이 트랜지션 항목에 M-Transition Luma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생기고요. 그 안에 플러그인이 하나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삽입된 플러그인을 적용을 해볼게요. 1번 클릭과 2번 클릭 요 사이에 트랜지션을 넣어주시면 하늘이라는 빈 공간에 서서히 2번 영상이 채워지면서 점차적으로 번지면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지션 항목을 한번 살펴보죠.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모드가 하이라이트 모드와 섀도우 모드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모드는 밝은 부분부터 번져나가는 거고요. 반대로 섀도우는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설정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스무스니스라고 하는 설정 값은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번지는 설정값을 높이면 번지는 게 조금 약해지고 그리고 낮추시면 번지는 게 더 심해집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화면 속 영상만 보셔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것도 기본으로 내비둘게요. 그리고 엣지 소프트니스 요거는 보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 화면이 번지는 모서리 부분이 약간 소프트해지는, 부드러워지는, 뽀샤시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값을 높이면 그렇고, 값을 낮추면 딱딱해지죠. 이것도 원래 있는 대로 내비두고요. Saturation on off. 요거는 채도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요 밝기였, 이 채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원래 색상을 가지고 있다가 영상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어두워졌다가 다시 서서히 원래 색상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요 밸류를 높이면 세지고 낮추면 약해집니다. 이것도 그냥 꺼둘게요. 자, 그리고 소개드릴 거는 픽셀레이트. 자, 픽셀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픽셀처럼 번지는 부분이 픽셀처럼 쪼개져 가지고 나타난다는 건데 픽셀 값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총 6개의 설정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뭐 픽셀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일단 설명을 위해서 꺼둘게요. 그리고 sweep on off. 요거는 자, 화면이 이렇게 뭔가 끌리는 듯한 쓸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일단 이 쓸리는 방향을 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뭐 오른쪽 대각선, 뭐 왼쪽 대각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edge fix는 약간 화면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느낌을 받죠.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확대가 되면서 확 하고 전환이 되죠. 자, 이것도 일단 꺼두겠습니다. 그리고 하프톤. 하프톤은 사물들의 빈틈을 점으로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거를 끄시고 보시면 원래 이게 흰색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흰색 부분들이 다시 조금씩 이렇게 점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채워지죠.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크리스탈로 주어져 쪽인데, 아까 전에 픽셀이 사각형, 고정된 스퀘어 사이즈의 사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화면이 번진다는 느낌을 줬다면, 이거는 정형화되지 않은 도형들이 전체적으로 번져나가면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크로스페이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러그인에 비해서 이렇게 액티브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액티브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면 전환이 휙휙거리면서 빠르게 전환되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번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감성적이거나 감상적인 좀 따뜻한 느낌의 영상에 삽입하면은 꽤 좋을 트랜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 4가지의 이 세츄에이션까지 하면은 5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번지는 효과 자체를 4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러그인이라도 설정 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환되는 느낌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서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효율을 가지는 트랜지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